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잼! 야, 자, 부실한 케이스 안에. 오, 이거. 오, 이 주머니. 이것도 다 핸드메이드 같아요. 역시 주머니까지 커스텀으로 제작하는 잼. 네, 디테일에 박수를 보내고요. 어, 이거 바이브. 와, 이거 그림을 이게 프린팅해서 이렇게 붙여놓았다기 그런 느낌보다는 손수, 손으로 다 핸드메이드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외관이에요. 지금 네 번째 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뭔가 그 그리스 가면은 집 벽돌 색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색칠. 오,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네, 아, 너무 예쁘네요. 질감도 살아있어요. 붓터치가 와우. 뎁스랑 스피드 간단한 노브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웃풋, 인풋. 네. 그렇습니다. 무게는 가벼워요. 340g. 네. 크기에 비해서 무게는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바이브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 아,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네. 감탄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근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감탄. 우리가 그냥 계속 앞전에다 스펙하고 가격하고 얘기를 하고 네. 한 줄 평 없이 소리를 듣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아, 진짜 3분만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머리 아파요. 야, 이게... 탄식을 너무 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네. 숨이 가빠지고 네, 그렇죠. 숨을 못 쉬겠어요. 아니, 바이브, 비브라토라는 게 잘 안 써요. 안 쓰죠. 아, 촌스럽게 그걸 어떻게 써요. 그리고 창피하죠. 막 앰프에도 달려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밴드 트윈 리볼브 같은 데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굳이 페달을. 네, 그 안 사도 되는데 네. 그게 달려있으면 그게 안 쓰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게 다 0으로 놓죠. 해놨는데, 0으로 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번 쓰려고 그래도 그게 고장나 있어. 아, 안 돼. 사드가 안 나. 안에 뭔가 접지가 뭐가 떨어져 있고. 뭐야.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있으나 없으나 그걸 왜 달아놨나. 그렇죠. 맨날 이거 좀 없이 좀 가볍게 만들지 맨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있어도 안 쓰는데 이거는 밟으면 쓰게 돼요. 아, 희한해요. 야, 장난 아니다 얘네. 자, 이거 뭐? 장난 아니다. 자, 이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장난 아니네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팬더 앰프인데 그냥 아. 내 마음속에 꽃 한 송이 그대 마음속에 꽃 두 송이 지금 이 계절에 봄이에요. 야, 이제 야, 녹화가 봄, 나가는 그, 이 시점이 딱 진짜 그 봄꽃에 그게 생각나네요. 네. 그 노래방 딱 가면은 네. 옛날 노래를 하면 옛날 네. 노래방 가면은 다 봄 들판이 쫙 아, 그 나오죠. 이렇게 네, 배경 그런 배경이 딱 그려지는 네. 그런 느낌의 사운드네요. 꽃도 다 그려놨는데 딱 이 바이브에 레트로 바이브에 얼굴이네.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쁜 게 뭐냐면요. 블루와 레드 이런 뭔가 퍼플한 그런 느낌. 그 블루 이렇게 그런 느낌에서 화이트와 옐로로 예. 지금 뭔가 포인트를 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감을 가지고 예. 있잖아요. 아니네. 퍼플한 거에 노란색인데. 예, 그렇죠. 예. 그러네. 오늘 병호쌤 잼을 입고 왔네요, 제가. 잼과 함께 하는 병호쌤의 그런 옷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는 블루하고요. 예. 장난 아닙니다요. 예. 뭐 맞춰서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계도 그러네요. 퍼플하네요. 퍼플 블루하네. 네. 자, 우리 이제 싱글 픽업으로 바꿨고요. 네. 우리 팬더로 갈까요? 대신 계속 싱글이 마샬로 바꾸시든지 뭐. 아, 그럴까요? 마샬로. 마샬로 해도 멋있을 거예요. 뭐 네. 갈게요. 네. 뎁스를 좀 줄여볼게요.
아 진짜 좋다. 진짜 잘 맞아. 뎁스 올려볼게요. 이게 뎁스를 높이고 스피드까지 네. 빨리 하면 못 쓰죠. 그 소리 못 쓰는데 못 쓰죠. 근데 이건 딱 스피드가 거기까지만 딱 되네. 쓸 네. 때까지만 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뎁스랑 스피드 이 노브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지금 네. 다른 뭐 쓸데없는 쓸데없는 노브도 없고 톤 뭐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원음 손실에 대한 거를 최소화시키면서도 네. 여러분들이 조작하기에 그리고 내 음악이 어디에 물릴지 되게 빠르게 간파할 수 있게끔 이걸 만든 게 역시 바이브는 뎁스와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네. 생명들만 딱딱 심어놓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요 노브의 위치만 봐도 네. 사운드를 어디,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정도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 파형을 그려놓은 그것들이 네. 역하지가 않아요. 네. 너무 울컥거리지도 않고 착 곱게 해줘. 이게 또 써먹을 만해요. 쓸만하잖아요. 역시 빠져나오겠군요. 자, 진짜 GM 페달스에서 계속 기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페달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바이브계 그리고 그것도 이제 딱딱 요점 요소들 뭐 같은 느낌의 페달들이 아니라 바이브면 바이브 아니면은 뭐 와우면 와우 네, 네, 네. 그리고 드라이브계 퍼즈면 퍼즈 뭐 이렇게 딱딱 집어서 요소들을 딱 집어내니까 얘들이 아 내가 여기서 탐 먹을래.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전해집니다. 얘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겹치는 그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얘네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공간계와 드라이브계의 그 일목요연한 그런 것들의 페달들만 나와서 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스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리스 바다가 그렇게 파랗대요. 그리고 그리스 하면 딱 이 파랑색의 그 쪽빛 바다와 그리고 그 포카리 스웨트? 그렇죠. 네. 봄이니까요. 네. 네. 아, 되게 좋네요.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시청자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수프로 이펙터 1303 부스트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자, 타가소 아이바네즈 님. 타가소 아이바네즈 님 자꾸 네. 그게 어떤 타가소 아이 바네즈? 어떤 그렇지. 타가소 네. 아이 한 줄평으로 부스트는 이런 걸 부스트라고 한다 네. 라고 부스트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네, 굉장히 사운드가 그냥 깔끔하고 부스트 그대 원음 부스트 시켰던 그런 제품이었죠. 네. 스프로 네, 우리가 이 그리스 메이커 이 잼 페달스에 네. 좀 그게 좀 내용이 좀 없어요. 저기 뭐 우리가 정보가 좀 없는데 네. 이번에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좀 정보를 좀 쫙 해서 잼 페달이 어떤 거고 뭐 어떻게 나오고 쫙 좀 달아주시면 윈스턴 저줄님 예약이요. 아 이거 제가 우리가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설명이 없어도 귀로 네. 눈으로 와닿는 그런 페달들이기 때문에 저희야 뭐 아 나 이거 역사를 좀 알고 싶어. 아 예 뭐 하다가 잼 페달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아 그렇네요. 한 번도 실수를 안 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지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건지 뭐 그런 뭐 이렇게 히스토리라 그런가 뭐 이런 걸 좀 그렇죠. 조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아마 이게 언제 모델이지? 얘도 거의 2017년 1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때 나온 녀석들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없고 신생 회사가 아닐까라고 짐작은 해보는데, 네, 해보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평?
한 줄평 주시죠. 익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ther of all Bible, Moab.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저는 소녀 감성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도 됐고, 아, 날씨가 따뜻했고, 노곤노곤해지는 충곤충에 걸맞네. 아. 내 마음속에 꽃 한 송이. 아, 좋네요. 정말 진부하죠? 진부한데 딱 요 느낌이에요. 아, 70년대 중반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노래방 BGM 네. 이런 느낌. 네. 자. 정말 바이브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자, 이것도 가격은 그렇게 40만 얼마니까? 네, 3만 8천 원인가? 아, 이거 비싸다. 비싸기는 진짜 징하게 비싸다. 야. 야.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짜당. 8.5, 9.0. 예. 자, 저 8.5는요. 그래도 쓰임새가 바이브 소리가 이제 진짜 좋은데. 네, 쓰임새가 잘 없어요. 네. 없어서 그냥 이 정도의 점수를 줬고요. 바이브로는 굉장히 고득점. 최고득점일 것 같아요. 바이브를 보통 우리 그때 했을 때 7점 주고 막 6점 그렇죠. 5 주고 이래서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밖에 못 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쓰지를 않으니까 잘. 자, 정말 아름다운 사운드의 바이브와 함께 해봤고요. 네. 우리 이런 소리와 사운드와 걸맞는 그런 찬란한 인생. 아, 그러네요. 첫눈처럼 내게 가겠다. 아, 좋네. 제가 도깨비라는 드라마 역주행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1편부터 16편까지 이틀에 몰아봤어요. 아, 저 그거 가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정말 유치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근데 왜 난 울고 있는 거지? 막 이런 빠져드는. 아무튼 그런 느낌의 그런 감성을 좀 더 자아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젠 페달과 함께 해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페달이 저희의 신금을 울릴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